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지입니다. 같이 삽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두 가지 건강과 관련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글 프로틴 요거트 단백질 바인데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운동하고 나서도 적절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는 걸 요즘에 정말 많이 깨닫고 있는데요. 맛있고 정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먹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른 단백질바랑 큰 차이가 있다면 요거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저는 단백질바 중에 유산균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바를 접해본 적은 없어요. 무설탕 버섯 요거트 분말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47g이고요. 단백질은 15.7g 정도 들어있어요. 되게 많이 들어있는 편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 운동 끝나고 먹으면 출출할 때 단백질도 잘 섭취되고 좋은 것 같아요. 유산균과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원재료가 정말 좋았는데 일단 1절에 화학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았고요. 인공 감미료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버터, 가공유지, 팜유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고 건강을 좀 생각한 프로틴바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모르고 이렇게 확 뜯어버렸는데 곳곳에 견과류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견과류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카카오 맛, 초코맛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초코맛 엄청 좋아하는데 초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맛있고요. 적당한 달달함과 안에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씹히는 맛도 있고 맛있어요. 근데 당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고 했는데 먹었을 때 단맛이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뭐 무설탕이라고 하지만 그런 단맛이 많이 나고 달콤해서 맛있고 약간 우유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우유 아니면 아메리카노? 그릭 요거트랑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요즘에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더 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어요. 프로틴바도 정말 다양하게 많지만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것과 그다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약간 좀 건강을 생각한 프로틴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맛있어요. 프로틴바도 맛있어야 먹잖아요. 일단 맛있어요. 맛있고 건강을 생각한 좋은 성분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쯤 드셔보면 좋을 것 같은 단백질 바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이소라이프의 아이소스 파인입니다. 요즘 홈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 아이소스 파인 하나로 스트레칭도 가능하고, 마사지도 가능하고, 운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체 공학적 설계로 척추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뒷면을 보면 패드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운동이 가능한데요. 패드를 위쪽에 끼우면 흉추 중심 운동이 가능하고, 패드를 아래쪽에 끼우면 요추 중심 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롤링 패드를 끼우지 않아도 그냥 스트레칭이 가능한데요. 패드에 누워서 15분만 누워 있어도 등이랑 허리 근육을 이완해주면서 스트레칭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누워만 있어도 마사지를 받은 듯한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롤링 패드를 위에다가 끼워서 윗몸 일으키기를 해볼게요. 그냥 일반 매트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할때 잘못하면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소스 파인을 활용하면 허리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지렛대 작용으로 탄성을 주더라고요. 세 번째 운동은 핸드레이즈 운동인데요. 팔을 위아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30회 반복해줍니다.
이번에는 롤링패드를 아래로 끼워서 레그 트위스트를 해볼게요. 무릎을 굽히고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방금까지 한 동작들은 주로 허리 뒤쪽에 척추 기립근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했는데요.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허리의 앞과 뒤의 텐션이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소스파인을 이용해서 배 안쪽에 위치한 장요근을 이완시키는 운동도 해줄 거예요. 홈트레이닝 하고 싶으신 분들, 스트레칭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싶으신 분들, 아이소스파인 하나로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거 어떤가요?